유인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은 것 중에서는요, 유인균에는 어떤 미생물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유인균에 어떤 미생물이 들어있나,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은 그걸 구분해낼 수 있나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통 안에 이제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12종의 살행관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발효 스타터균이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균이죠. 그리고 이제 대장균입니다. 다른 이제 그 균들을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균이 12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균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지만은 또 다른 분야가 있어요. 사람이지만은 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사람도 있고 이렇듯이 유산균이지만은 이제 그 이제 하는 역할도 좀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은요. 바이셀라 코리엔시스라고 이런 게또 있고요. 락토바실러스 살리 바리우스라는 또 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런 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전부 다그 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락토바실러스 카제이라는 게 있는데 카제이도 그 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대장균으로 뽑은 거는 BSS05라는 이런 그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또한개더 설명을 드리자면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륨이 있는데 이거는 HS729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데 여기서 쭉 제가 이제 설명 몇 가지 말씀드린 거는 뭐 유산균종이 많이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4K도 유산균이고요. 또 루코노미스톡 시트레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산균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SY1118의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요것도 유산균족이고요. 스트렙토코커스 소모필러스 또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 이랬는데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는 효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바실러스 서버틸리스가 또두 종의 대장균이 있습니다. 근데 BSS 공고하고요. BSS 11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그래서 발효를 할때 여러분들이 그 청국장 발효할 때 요렇게 뭡니까? 끈적한 거 나오죠. 이게 스틸립신 하트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혈청을 이렇게 끈끈한, 이렇게 피를 끈끈하게 만드는 혈청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바실러스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실러스 서버틸리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국장에서 막 나오는 그런 것도 이제 실 같은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종의 특허균 외에 100여 종의 알파 유산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유산균하고 이름이 같지만은 유산균 내 이제 특허균에는 일반균과 다른 번호가 있다는 말씀과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셀라 코리엔시스 BSS10이라는 그 균은요, 김치에서 나왔습니다. 김치, 여기 전부 다 거의 먹는 데서 나온 겁니다.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뭐 김치, 우유 요렇게 해서 다 나온 애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균은 이제 뭐 균들의 대장 중에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균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어떤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까?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00여 종 알파 유산균을 하자면은 거의 또 비슷한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 때문에 12종의 대장 유산균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말하자면은 조금 이제 그 대장을 도와주는 보조군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